그 오늘 버스를 오면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에서 무슨 음악이 흘러나오느냐면은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 응?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월도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못 외웠는데 그래도 그 괜찮습니다. 뮤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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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핵심이더라고. 다음에 무슨 노래가 나오려나 기다려봤더니 응? 즐겁게 삽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아,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야, 그 노래도 저렇게 우리 인생 사는 것을 저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모양을 만들어주구나. 예, 네. 버스를 타보면서 그걸 하나 배웠어요. 정말 이 노래는 괜찮더라고. 네. 시간이 흘러가죠. 세월이 흘러가죠. 내가 늙어가죠. 나이는 응? 응. 그래도 즐겁게 산다는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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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핵심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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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노래가 뭐냐면 이제 이어지는 노래가 즐겁게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응? 이렇게 노래를 그 이어가더라고. 아하. 바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틀림없이 100세 문제 없습니다. 네,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어르신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형상사님 좋아하게. 예, 내가 좋은 네. 표정이겠어요. 여러분들 시간 돌아갑니다. 시간도 흘러갑니다. 네. 내가 여기 오면서 그 버스를 타 세종시에서 여기 오면서 버스를 타고 왔어요. 네.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 무슨 노래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노래더라고. 세월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월도 흘러갑니다. 또뭐 하는지 나도 늙어갑니다. 이렇게 된 내용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왜? 요 왜가 그게 이렇게 느낌표가 가더라고. 그 다음에 무슨 노래가 나오길래 왜? 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즐겁게 살아갑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핵심을 딱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말이고, 이걸 네.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 내가 살아오는 과정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나 불러도 즐거운 노래,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양이는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서 49년 동안 살다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 네. 대호는 마지막 일세 이름을 소녀. 이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 일세를 부르고 29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 태중나간 낙엽따라 가버린 사람 이 노래를 즐겨 부르다가 그만 28세에 낙엽따라 가버렸어요. 이름 모를 소녀 김종호라는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부릅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름 모를 소녀 그게 이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노래를 등을 졌습니다. 26살에 그러니까 노년을 했죠.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그죠? 맞아. 예, 미남 가수 하소영은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 이 노래를 부르고서 아내가 떠났어요. 패티김은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기적군과 이별을 했고 노사연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만남 신랑이 예, 맞았어요. 노처녀를 때가 결혼했다는 거. 아, 그랬어요? 아, 거기에다가 가수 생활 10년 동안 빚을 못 보다가 땡하고 해 뜰날 노래 부르고서 빚을 봤다는 송창식. 누구예요? 송창식. 예, 아. 네. 땡하고 해 뜰날 노래 부른 가수 아시는 분? 송창식. 송창식. 그쵸? 네. 송창 땡하고 해 뜰날에 아니지요. 성대가 아니고. 송대관이에요? 송대관이가 금연을 부르고 아니, 빚을 송창식 봤다는 거. 아니고요? 원래, 네.
그래서 성대관이에요? 네, 성대관. 성대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래를 불러도 신나고 도전적이고 뭔가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지. 그런 게 있어요. 한끗 집어야 마지막이라든가 무슨 슬픈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 자신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그런 노래 세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더라도 희망차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노래를 부를 때에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거. 그렇죠. 저희 동네에 그 91살 먹은 그 노인네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거기를 다니려고 한번 가보니까 두 내외가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91살 먹은 이 아저씨는 그저 그냥 아마 치매가 어느 정도 왔나 보네요. 응? 아이고 와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그냥 몇 번을 해. 자꾸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그 할머니가 이제 두 살 먹고 더 먹었거든. 93.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여보 이제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당신은 그렇게 한 얘기 자꾸 하니까 듣기 싫어.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마운데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우리 두 내외 살다가 저희 할머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어떡한대요? 그러니까 어떡한대요? 우리 자식들한테 갈 수도 있고 나가봐서 큰일 났어요. 차라리 저 양반이 먼저 세상 떠나고 내가 산다면은 저 양반의 뒷바라지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지만은 내가 먼저 떠나면은 저 양반 큰일 났어요. 이게 제일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이렇게 한 수십 년 저어오다가 두 노인네가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남자 혼자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해가 바뀌고 아무리 바뀌어도 농사일은 때가 되면 또 농사일을 해야 되나. 농사일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쪽 경기도로 살림을 난 아들이 직장생활을 한 아들이 때만 되면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는 땅 집 다 정리하고 우리 저기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거기 가시면은 아버지 방도 하나 있고 그 동네에 경로당도 있고 얼마든지 노실 수가 있어요. 손자들하고도 같이 노르시고 그냥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그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설거탄 거예요. 아 때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안 할래도 해야 돼. 농사일을 해야 돼. 흙을 만져야 돼. 이것을 우리 친척지 옆에 가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 친구들 우리 아들이 농사만 짓고 살다 보면 맨날 흙만 만지고 그거 못 버리니까 자꾸만 우리 집으로 올라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에이 이 사람아 친구가 절대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는 날부터 고생이야.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척집 어른들한테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봐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올라가지 마시게. 올라가지 마세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땅 맞이기 집 붙들고 죽으세요. 흙을 만져야 건강해요.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추석 때나 설 때 내려오면 아버지 여기서 사시면은 때가 되면 또 일을 하셔야 되고 고생 그냥 흙에 묻혀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집으로 올라오세요. 이 아버지가 거기에 그냥 유혹이 되는 거예요. 때만 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늙은 목숨 응? 자신에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땅과 집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뭐 2년 동안은 살만 하죠. 가져간 돈 아들한테 좀 보태주고 손녀 녀석들한테 주고 내가 좀 가지고 있어 용돈으로 좀 쓰고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용돈이 다 떨어졌어. 용돈. 이 아버지는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됩니까? 아침 밥상을 먹고 아침 출근하는 아들한테, 야 아범아, 나 3만 원만 주고 와봐라. 3만 원 구하시게요? 아들이 통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얘야, 동네 어른들한테 내가 얻어먹기만 계속 했는데 오늘은 나도 좀 갚아야지. 3만 원만 주고 와라.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없어요. 지금 월급날도 멀었고 문은 탁 닫고 나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아버지의 물상이 그냥 된 거야. 싱크대에서 설어지도 하고 있던 며느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니까 우거지상이야, 우거지상. 불쌍해서 못 보겠어. 이 며느리가 앞치마를 딱 벗어 던지고 출근한 버스 정거장으로 간 자기 남편한테 쫓아가서, 여보, 나 돈 좀 주고 와요. 아, 돈은 뭐하게? 오늘 통창회 날이라 계획도 내야 되고 애들 운동하고 떨어져가지고 좀 살려야 돼요. 돈 좀 주고 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주머니에서 돈을 다 빼더니, 요건 막걸리값, 요건 커피값, 요거는 차비. 일리 줘요. 다 세트라가지고 차비만 딱 띄워주고 500원, 5만원짜리 막 두드러게. 이걸 가지고 아버지, 친정 시아버지한테 쫓아와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그 아파트 의자에 거기 바깥에 축에서 의자에 다 앉아가지고 물상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후회를 할 테지요. 내가 왜 여기를 올려봤는가. 후회를 할 게 사실입니다. 이 며느리는 자기 남편한테 뺏은 돈을 시아버지한테 내밀면서, 아버님 이 돈 가지고 가셔가지고 친구들하고 술도 잡수고 대공원도 구경 가시고 이렇게 하세요. 다 남편, 저 시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이 돈을 받아들고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지만 이 착한 며느리 고맙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 아버지는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셨겠죠. 아들이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뭐 자기 아내한테 할 말 있어? 애들 셋이 나를 안 일으키는데, 여보, 아 애들 좀 시키고 좀 하지. 이게 뭐야, 애들이 거짓꾼인데. 그 이튿날도 보니까 애들이 똑같아. 거짓꾼이야. 이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이때 여보,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애들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거짓꾼이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이 애들 각하게 깨끗하게 잘 길러서 뭐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3만 원만 달려도 안 줄 건데. 네 남편이 키가 팍 죽어가지고 할 말 있어. 그래도 아버지, 아버지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또 아버지한테, 응?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래도 얘야 날씨도 선선해지는데 옷도 좀 더 입고 점심 때거리지 말고 이렇게 지내거라.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에 이 아들은 그냥 거기서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사랑에 자식의 울음 느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재산 관리 잘하시고, 네, 자식들한테 자식 사랑은 이미 어렸을 때 다 받았어요. 쇼 다 받은 거예요. 자식한테 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왔다 갈 때도 혼자입니다. 혼자 와서 지금도 갈 때도 혼자. 늙었다는 게 뭡니까? 좀 많이 썼으니까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해서 이제 질났어요. 자식한테 가서 손 벌리지 말고 재산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세상 끝난 날까지 사세요. 네. 네. 아픈 것은 옛날에도 아팠고 지금도 아프고 앞으로도 아픕니다. 아픈 것은 의사에 맡기고 마음은 내 맘이야. 내 맘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시다가 세상 떠나세요. 우리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가자. 맞아요. 동영아 준비하셨어요. 그럼 준비하는 동안 항상 준비하는 동안. 네. 네, 저기 고속치다가 한 번 더 있어. 고속치다가. 고속치다가. 네, 그 어디를 가니까 이런 노래를 그 어떤 젊은 엄마가 알려 주더라고. 하도 그 재미가 있어서 유머스러워서 그 노래를 배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쳐가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산날 아버지 고속지나가 일정나고 통화하셨네. 이정나고 나가리 되셨네. 할아버지 승질 나셨네. 산날 아버지 고속지나가 3정나고 고하셨네. 사정나고 꼭 바가지 쓰셨네. 할아버지 승질 나셨네. 산할아버지 고수덕 지다가 오광나고 펄펄 뛰셨네. 펄펄 뛰다가 넘어지셨네.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오! 예, 이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 노래를 제가 배웠는데 그냥 저냥 이렇게 그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뒤에 그래도 한 곳을 하네요. 감사합니다.